설 선수는 지금 오늘 여섯 번째거든요. 2세트가 네. 2승 3패 중이고요. 김가영 사카이 선수가 3승이에요. 아. 2세트에 패가 없죠. 네. 네, 아직까지 아무도 득점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서한솔 직접 잘 노렸어요. 네, 홍철호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3 쿠션, 5 쿠션이 다 있었는데 이런 공을 왜 직접 보는 게 좋으냐면 저흰 공이 내 공이 네 다섯 맞고 마주로 득점하러 가려고 할때 일목적구가 이목적구를 키스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접 보는 게 좋을 때가 많이 있는 게또 뒤돌리기입니다. 네. 벤치 타임아웃. 네, 지금 좋은 길, 네. 코치해 줬죠? 포쿠션 길을 지금 엄상필 선수가 충분히 나온다. 네. 딱 손으로 짚은 그 자리 떨어뜨리는 것 같은데요, 아, 지금 흘리기 득점 성공입니다. 가장 뭐 안성맞춤 코스를 설계해 줬습니다. 올 시즌 뭐 지난 시즌도 뭐이 구성원들 가지고 또한 시즌을 치러냈잖아요. 지난 네. 시즌은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웰컴 저축은행과의 그 2년의 두 시즌에 걸친 그 파이널, 아, 예. 그렇죠. 대단한 또이 힘이 있는 팀이 우리 금융 캐피탈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우리금융캐피탈로 신생팀으로 창단이 되긴 했지만 이 새로운 팀에서도 강호의 면모를 이어가겠다. 이제 각오를 밝힌 바가 있죠. 모든 팀이 다 전력이 저뭐 상승했고 뭐 최고의 전력을 지금 유지한 팀도 있긴 하지만 지금 만일 이 팀이 스롱피아비 선수가 조금만 더 자신감을 회복한다면 또 다시 그 굉장한 그 네.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서한솔, 김민영 선수의 기량이 또 올라가 있고요, 지금 네. 과거보다는. 믿겨치기? 아, 정확하게 코너를 돌렸는데. 아, 잘 네. 쳤어요. 정말 직접 성공. 지금도 딱 하나 있는 길. 네, 여기서 두께라든가 당점이라든가 뭐 힘 조절 이런 것들이 조금만 흐트러지면은 그 균형이 깨지거든요. 그세 부분을 완벽하게 융합을 잘 시켰습니다. 장장 장으로 갈 수도 있고요. 장장 단으로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충돌입니다. 아, 딱 네. 걸려고 말았네요. 더 얇게 해서 투 쿠션 맞고 올라오기 전에 내가 교차점을 내 공이 먼저 통과하는. 네. 그렇게 되면 더블 쿠션보다는 횡단으로 가는 게 이제 맞는 길이죠. 뱅크샷. 야, 아직 가. 아. 아직 살아 있었는데. 네. 충돌에 걸리면서 에너지를 잃었네요. 쓰리 쿠션 맞고 이목적구 쪽으로 약간 휘어지긴 했어요. 여기서 약간 휘어지긴 했으나 아 저기서 더 많이 휘어지려면 좀더 두껍게 맞았어야 됩니다. 공에 부딪힌 이후에 하단 성질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네. 옆돌리기. 아 하나 아, 카드 점수 안 정말 나오는데. 힘드네요. 한점 네. 내기가.
지금 6이닝 동안 무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당구에서 만약에 이 마찰력이 계속 일정하다, 그럼 당구 참 쉬워질 거예요. 네. 근데 마찰 개수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어려운 건 바로 그 부분 때문인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한점 치고 나갑니다. 네. 수롱의 득점. 수롱 피아비 오늘 첫 득점이네요. 그렇습니다. 첫 득점 치고는 뭐 일단은 아주 안정감 있는 득점을 해줬어요. 빗겨치기로. 아, 뽑아내기 어려운 각도를 시도했는데요. 맞춰냅니다. 아, 맞췄습니다. 네. 연속 득점 올리면서 점수 5대 0. 저는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홈앤더 어웨이가 확실히 되면서 이제 홈구장 원정 경기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구장마다 어떤 그 테이블 마찰력이 약간씩 다르다. 아, 그렇죠. 뭐 그런 게 되면 또 더 선수들은 어려워하겠지만 또 재밌는 일은 또 많이 생길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역돌리기 되고 득점 성공. 연속 득점을 순조롭게 이어가는데요. 3점이 아주 확실한 점수들로 지금 채워집니다. 아, 지금껏 연결하기 매우 어려운 배치입니다. 회전을 여기서 충돌이 지금 일어났는데 오늘 아니 사파타 선수 표정이 오늘 우리 팀 운이 좀 있다라는 표정이에요. 네, 김병호 선수 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요. 오늘 네. 아, 여기서 지금 이걸 짧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충돌이 난 거고 지금 회전을 빼버리고 길게 이렇게 노렸으면은 첫 번째 일어난 그 충돌도 일어나지 않고요. 네. 네, 그렇게 갈 수 있었죠. 아직 하나 카드가 점수가 없는데요. 아, 멋지게 끌었습니다. 예. 아, 네. 끌어치기는 참 김가영 선수가 LPBA 프로들 중에서는 뭐 가장 하단 공략을 잘하는 선수가 아닌가. 그렇죠. 네. 빨간 공도 충돌이 안 나는 그 두께를 딱 설정해 놓고 네, 멋진 샷을 보여주는 네. 김가영 선수네요. 자, 이렇게 첫 득점을 풀어냈고요. 다음 공. 네, 이제는 뭐 길당구죠. 오른쪽 왼쪽 빨간 공 오른쪽 왼쪽 네 개의 길이 있는. 네. 약간 짧게 느껴졌어요. 네, 살짝. 네, 김가영 선수도 약간 좀 네, 놀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짧다고 지금 자리에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렇죠. 네. 지금 그러니까 김가영 선수도 지금 컨디션이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네. 지금. 평소 감이라면 이게 안 들어갔다. 하지만 오늘의 이 마찰 상태는 또 이게 들어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번엔 벤치 타임아웃. 신정주 선수가 네. 김병호 선수가 이럴 때 참 신정주 선수에게 믿고 맡기는 모습. 저런 거 참 좋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신정주 선수보다 김병호 선수가 공에 대한 앎은 훨씬 더 넓고 깊을 수는 있어도 네. 네, 신정 선수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길이라는 걸 또 믿어주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되돌리기로 갔어요. 벽을 타는 코스입니다. 지금 이 출발 위치는. 빨간 공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 공은. 자, 아, 과연? 굿샷입니다. 와! 지금은 약간의 속도를 쓰면 벽에서 두번탈수 있는 출발 위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건 김광현 선수는 정확한 당점 조절로 어떤 벽에 붙는 성질을 따로 이용하지 않고 정확한 그 당점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점수가 나올 때가 됐단 얘기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 또한번 물꼬를 터준다면 얼마든지 네. 분위기는 뒤집을 수 있습니다. 두껍게 일단 칠 필요가 있어요. 네, 뒤돌리기로. 아, 이런 아, 것, 행운이 우리 팀도 있다. 마지막까지 아, 네. 네, 인사를 합니다. 지금은 두께를 공략을 지금 못했는데, 네. 네. 자꾸 김병호 선수를 비춰주네요. 행운의 득점 이후에는 서파타 선수와 김병호 선수를 계속해서. 운이란 뭐 이런 거다라는 한순간 보여줬던 또, 네, 우리 금융 캐피탈이죠. 지금도 이 빨간 공 왼쪽으로는 치긴 칩니다. 그렇지만 이 끌어서 뒤돌리기로 갈 것이냐, 단장단 비껴치기를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일단 결정이 먼저 된 이후에 또 나머지 설계를 해야죠. 아, 지금은 아, 제가 착각했네요, 지금. 원백 넣어치기로 갑니다. 네. 충돌이 빠지려면 좀 얇게 맞아야죠. 아, 너무 얇게 아. 맞췄어요. 아, 이건. 그러니까 아예. 이런 거를 지금 원백은 넣어치기를 했는데, 사카이 선수가 이런 공략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그렇죠. 네. 원백가 되긴 됐어요. 그러나 아주 얇게 뭐 공을 뚫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잘했다고 내 엄지를 지켜 세워주네요. 자, 이 공도 참 묘하게 섰습니다. 흰 공을 먼저 맞춰선 참 확률이 낮고, 이 빨간 공 왼쪽을 끄트머리 한 10분의 1 이하의 두께를 한번 노려볼 만한 또 배치이긴 하거든요. 어떤, 네, 선택이 나올까요? 재밌는 표정. 네. 경기는 참 뜻대로 안 되고. 네. 아, 앞돌리기를 일단 구사하는데요. 빨간 공이 일단 내 길을 가로막는 게 일단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야, 지금 단단장을 노렸어요. 대회전은 그만큼 어려운 길이다. 근데 제 오른쪽 회전이 너무 많아서 코너를 돌아버렸죠. 네. 단에서 단으로 갔어야 되는데. 자, 지금 수롱수 한솔 선수가 마지막 한점 앞두고 네 번째 돌아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자, 이제 뭐 김강규 선수에게 확실한 기회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뒤돌리기. 이런 거 포지션 플레이가 거의 몸에 배 있는 김강규 선수거든요. 그렇죠. 이런 선수가 놓칠 일이 없습니다. 득점 성공.
이번에도 끌어치긴데요. 아, 노란 공. 네, 딱 충돌에 걸립니다. 야속합니다. 포지션 플레이가 참 이목적구가 맞아주는 그 두께 운이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빨간 공 위치는 제대로 지금 세워놨는데 네, 이목적구 두께 맞는 그 운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마무리하기엔 참또 각도 까다롭습니다. 흰 공을 일단 처리해야 되는 그런 배치고요. 좀 두껍게 처리하는 게 좋은데 흰공 처리 됐습니다. 네, 네. 이게 참 어려운 그 부분이었거든요. 처리하면서 서한석 선수가 마지막 3점을 달성해냅니다. 이렇게 슬롱키아비 선수와 서한솔 선수의 복식조가 2세트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이 내리 1, 2세트 모두 승리를 따내게 됐네요. 마지막 한 점까지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지만 다섯 번째 시도만에 성공을 해내면서 우리금융캐피탈이 2세트 역시도 승리를 가져갑니다.